그 토요일 날 녹화를 많이 하게 됩니다. 이번이 이제 토요일 날세 번째 녹화를 하는데요. 지금이 오후 3시 1분을 지금 가리키고 있습니다. 올겨울에 내가 언젠가 이런 녹화를 했었습니다. 일요일 날 누워만 있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돌아다니지 못하고 자리에서 이제 침대에서 누워만 있는 사람들에게라는 제목으로 유튜브 녹화를 해서 올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내가 무슨 내용을 올렸었냐면은, 내가 그 한국의 미라는 타이틀로 이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비디오를 찍는데, 그때 내가 올해 1월달인지 2월달인지 그때 내가 그 용산의 전쟁 기념관을 이제 비디오 촬영을 하려고 갔다가, 이제 편의점에서 점심을 먹는데, 컵라면 이런 거에다가 해가지고 점심을 먹는데, 바로 내 옆에 와 있는 일행들이 이제 자기네들끼리 하는 얘기했는데, 그게 뭐냐면은, 모처럼 일요일날이 돌아와도 오후에는 굉장한 그 피로감을 느껴서 아주 침대만 누워서 일요일날을 보낸다. 일요일날이 다가와도 굉장히 그 나른한 피로감을 느껴가지고 어디 돌아다닐 생각을 못하고 누워서만 일요일 날을 보낸다. 침대에 누워서만 일요일 날을 보낸다. 이렇게 그 친구들한테 하소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근데 나는 그뭐 그런 얘기를 옆에서 들었지만, 뭐 생판 모르는 생면부지의 사람들이 하는데 내가 뭐 남의 얘기에 끼어들 수도 없고, 그래서 뭐못 들은 척하고 나는 그냥 점심만 먹고 나왔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내가 뭐라고 했냐면은, 그런 때에는 여러분들 그렇게 오후에 아주 굉장히 몸이 나른해가지고, 아주 굉장히 그 몸이 나른해가지고 활동을 못하고 누워서만 일요일 날을 보내는 사람들이 아마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도 한때 그랬었어요. 나도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여러분들 그래서 그 병원에 가서 그런 얘기를 해보셔. 하면 의사가 뭐라고 합니까? 병원에 가서 이제 그런 얘기를 그렇게 일요일만 되면 굉장히 몸이 나른하고, 그래서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나른해서 누워서만 일요일 날을 지낸다. 이렇게 의사한테 얘기를 하면 의사는 그럴 겁니다. 체중이 정상 체중인가 확인해 보십시오. 그랬을 때 정상입니다. 그러면 또 뭐라고 하겠어요? 혈당을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혈당이 높은가를 체크해 보십시오. 그럼 혈당도 정상입니다. 그러면 뭐라고 하겠어요? 그런 의사가 다음 하는 얘기가 뻔할 뻔자입니다. 적당히 음식물을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식사량을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꾸준히 반복적인 운동을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근데 그렇게 의사가 조언하는 걸 실천을 해봐도 별 효과가 없더라.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의사는 뭘한 가지 음식을 먹어라 이런 얘기를 절대 안 해요. 그런 뭘한 가지 음식을 먹어서 병을 고친다는 그런 과학적으로 검증된 얘기가 없거든요. 의사라는 건 말이죠. 의사도 하나의 과학자입니다. 의사도 하나의 그 과학자이기 때문에 의사는 언제나 과학적인 측면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검증되지 않은 얘기는 의사로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의사라는 건 국가 고시를 통해서 그 의사라는 거는 국가에서 부여한 그런 자격이거든요. 그렇게 국가에서 부여한 자격을 가진 의사가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그거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 대부분 뭘 먹어서 낫더라 하는 얘기는 그 한의사 쪽에서 주로 하는 얘기지. 일반 지금 그 양의사는 절대 그런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뭐 그렇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그 오후에 몹시 피곤함을 느끼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의사 말대로 한번 그렇게 체크해 보십시오. 자기가 체중인가? 뚱뚱한 사람인가? 과체중인가를 의사, 체중이 많이 나가는가? 이거를 우선 체크해 보시고, 체중도 많이 안 나갔더라. 그러면은 혈당이 높은가 한번 혈당을 재보십시오. 평소에 이제 공복 혈당이라든가 이런 거 한번 체크해 보세요. 근데 뭐 혈당도 뭐 그렇게 과히 뭐 염려할 정도가 아니다. 그러면 또 하나의 이런 걸 검토해 보십시오. 밤에 잠은 충분히 주무십니까?
혹시 수면 부족이 되는 건 아니십니까? 이걸 수면 부족인가? 이걸 검토해 보란 얘기예요. 그건 수면 부족도 아니다. 그런데 어떤 몸에 질병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평일날엔 직장에 나가서 일을 잘하고 근무를 잘하는데, 아니 꼭 일요일날만 되면 그렇게 못 돌아다니겠어? 그렇게 나른해가지고 하루 종일 침대에 드러누워 있다. 자, 체중도 과체중이 아니고, 혈당도 높지 않고, 그 다음에 평일날에는 직장에 출근해서 근무를 잘하고 있고, 병원에 가서 진찰해봐도 어디 병명도 안 나오더라. 근데 꼭 일요일날만 되면, 일요일날 오후만 되면 아주 흔해가지고,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 싫고, 그냥 누워서만, 침대에 누워서만 일요일을 보낸다. 이런 사람 있으면 내가 지금서부터 처방을 내드리겠습니다. 내 말을 명심하십시오. 전번에 내가 일요일날은 누워만 있는 사람들에게라는 제목으로 오래전에 내가 그 녹화를 해서 올린 적이 있거든요. 그거에 내가 업그레이드 판을 또 이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립니다. 그때 내가 뭐라고 했냐면은 생들기름을 한 숟갈씩 마셔, 생들기름을 아침에 일어나면 공복에 한 숟갈씩 먹어라. 그런 증세가 없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내가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부족함이 좀 있었어요. 부족한 감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내가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정보를 알려줄 테니까 그대로만 행하면 됩니다. 근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거듭되는 얘기입니다만은. 과체중이다 하는 사람은 우선 체중을 줄여야죠. 그 다음에 혈당이 높다 하면 혈당을 높이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도 효과가 없더라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해보면 틀림없이 납니다. 근데 전번에도 내가 언젠가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생들기름을 아침에 일어나면 공복에 한 숟갈씩 꾸준히 먹어라. 그런 증세가 없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인데 생들기름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여러분 말이죠. 제일 싸면서도 우리 몸에 좋은 생리 물질이 많이 들어가 있는 음식이 뭘까요? 돈이 아주 값이 싸면서도 흔하고 우리 몸이 운용하는데 아주 갖가지 그 이로운 물질들을 함유하고 있는 게 뭘까요? 내가 이제 알려 드리겠습니다. 우유입니다. 내가 이런 얘기 우유라고 하면 에이 또 저거 돌팔이 또 저거 헛소리하고 있네. 아 편의점 가면 그 1,000원만 내면 우유팩 하나 살수 있고. 나가면 바로 나가면 문 앞에만 나가면 우유를 살수 있고. 비싸지도 않은 거 매일 그저 흔하디 흔한 식품이 우유인데 저거 뭐 우유나 먹었다고 그게 될라나? 저게 또 돌팔이 또 개소리하고 자빠졌네. 이렇게 욕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내 얘기를 그렇게 흘려보내지 말고, 진짜 내 얘기대로 행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내가 그때 내가 예전에 내가 이런 영상을 올렸었다 그러잖아요. 내가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비타민C가 어떻게 해서 발견되느냐? 예전에는 비타민C라는 게 있는 줄도 몰랐어요. 근데 비타민C가 발견된 그런 경위를 내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서양에서 말이지, 유럽에서 그 배가 항해를 떠나잖아요. 그전 옛날에 뭐 지금같이 속도가 빠른 쾌속선이 나왔던 것도 아니고, 있던 것도 아니고, 돛단배였었잖아요. 바람. 돛을 크게 달아가지고 바람을 맞아서 그걸 항해를 하는 돛단배였었단 말이에요. 근데 돛단배를 타고 먼 거리를 항해를 나가면요. 그 선원 중에 열에 일곱, 여덟 명은 계열병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지에서 떠난 지한 달이나 두달 정도까지 항해를 하다 보면은 열에 일곱, 여덟 명은 계열병을 앓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계열병을 앓아서 고생을 하다가
어느 순간 육지에 가서 내려서 이제 닻을 내리고 육지에 가서 뭐 여러 가지 음식을 먹잖아요. 아니, 그러면 씻은 듯이 없어지더랍니다. 그건 귀열병이. 야, 이거 이상하다. 응? 육지에 가서 여러 가지 음식만 먹으면 그런 게 귀열병이 없어지네. 그것도 참 이상하다. 이상하다 생각해 본 결과, 육지에서 배를 출항을 해가지고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계속 바닷가로 이제 항해를 하다 보면은 뭘못 먹겠습니까? 신선한 야채를 못 먹거든요. 아주 생생한 푸른 야채를 못 먹는다 이런 얘기죠. 그거 한번 먹어보자. 그래서 야채를 준비를 해가지고 이제 야채를 좀, 야채가 오래되면 시들겠지만, 그래도 하여튼 야채를 준비를 해가지고, 항해를 떠났어요. 근데 그런 시들은 야채라도 먹었을 땐 거의 그게 안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육지에 나가서 야채를 먹었을 때는 뭐, 도로 생생해지고, 야! 이게 야채, 또 과일도 그래요. 과일도 뭐, 신맛이 나는 과일들. 신맛이 나는 거 있잖아요. 뭐, 귤이라든지, 응? 레몬이라든지, 뭐, 그래서 하여튼, 키위라든지. 응? 그래서 그거를 연구를 해보니까, 아, 야채와 과일에는 비타민C라는 물질이 있더라. 그 비타민C라는 걸 오랫동안 섭취를 못하니까 귀열병이 생기더라. 그 바닷가에서, 바다 한가운데서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계속 항해를 하면서 비타민C를 못 섭취하니까 귀열병이 생기더라. 이런 결론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비타민C가 발견된 거예요. 비타민C가 발견된 거는 그런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타민C가 발견됐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말이죠. 어디 병원에 가서 어디 뭐, 응? 진찰해봐도 아무 병도 안 나오는데, 응? 의사한테 가서 검진을 봐도 아무 병도 안 나오고, 체중도 과체중도 아니고, 혈당도 높지 않고, 응? 잠도 충분히 자는데, 수면 부족도 아닌데. 근데 왜 평소에는, 응? 평일날에는 이 직장에 나가서 근무 잘하고. 근데, 아니, 꼭 일요일 날만 되면 그렇게 아주 굉장히 피곤함이 들어가지고 어디 돌아다니지 못하고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우리 몸에 뭔가 부족한 게 있어서 그렇다는,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우리 몸이 이렇게 운용하고 우리 몸이 생리적인 그것이 생리적인 시스템이 작동되는데 중요한 그 물질이 부족해서 생기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들기름만, 생들기름만 가지고는 안 되고, 여러분들 그런 증세를 느끼는 사람이 있으면요. 그렇게 일요일 날만 되면 아주 굉장히 강도 높은 피로감이 들어가지고, 하루 종일 침대만 누워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당장 편의점 가서, 그 폐간에 1,000원씩이에요. 우유 폐간에 1,000원씩. 그거 갖다가 한 3일만 먹어보세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싹 없어집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사람들은, 내가 그래서 우유에 관해서 내가 지금 얘기를 좀 많이 하겠는데요. 서양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우유를 많이 마십니다. 이 서양 사람들은 이 식단에, 그러니까 식사 시간에는 꼭 우유가 올라옵니다. 그래서 우리 예전에 우리 한국 사람들은 식사 후에는 꼭 숭늉을 먹었거든요. 그것이 아주 습관화 됐습니다. 숭늉을 마신 게. 서양 사람들이 그래요. 서양 사람들은 이 우유를 마시는 게 아주 습관화 됐습니다. 근데 저 이런 얘기 했어요. 그 당뇨라는 병 아시죠? 당뇨. 당뇨라는 게 어떤 병인지 모르는 사람 분들이 또 많을 거예요. 그뭐뭐 그런 모르는 분들은 그냥 모르고 지내십시오. 그것까지 내가 다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근데 그 당뇨라는 병이 서양 사람들한테는 적어요. 근데 이 동양 아시아계 사람들한테 당뇨병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사들이 말을 하기는 뭐라고 하냐면은, 서양 사람들은 체격도 크고, 체격이 우람하고, 그러니까 이 서양 사람들은
췌장도 크다. 췌장이라는 그런 우리 몸에 그게 있어요. 내장 기관이 있거든요. 췌장이 동양 사람보다 서양 사람이 크다는 겁니다. 월등히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 이렇게 그 의사들이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물론 그런 원인도 있겠지만 나는 서양 사람들은 우유를 평소에 많이 마시는 그런 습관 때문에 당뇨병이 적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평소에 우유를 자주 마시는 생활을 하게 되면요, 당뇨병에 걸릴 그런 그 확률이 줄어듭니다. 당뇨병이 생길 그런 가능성이 줄어든다 그거죠. 그렇고, 그래서 이 우유라는 건 말이죠.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값이 쌉니다. 값이 싸면서도 굉장히 흔합니다. 그러니까 가까운 값이 싸면서도 흔하니까 보석을 몰라보는 거예요. 등잔 밑이 어둡다고 가까운 데 있는 보석을 몰라보는 겁니다. 우유를 마시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우유를 마시면은 사람이 젖을 먹는, 우유도 안에 젖이잖아요. 소젖을 우유라고 하는 겁니다. 그 우유 먹는 걸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우유가 소젖인데, 젖이라는 거는 흔시 그 어렸을 때, 갓 태어났을 때, 이럴 때 젖을 먹는 것이지. 다 커서 성인이 된 다음에 그 젖을 먹는다는 행위가 그 잘못된 행위다. 그리고 소가 소젖을 먹으면 모르는데, 사람이 어떻게 동물인 소의 젖을 먹느냐. 그것도 다큰 어른이 돼가지고. 그게 플러스보다는 마이너스로 작용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또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유 먹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우유를 너무 많이 마시면 골다공증이 온다. 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까지 있어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살아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양하고 다양한 의견을 가지고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사회를 이루고 국가를 이루고 살아나가는 것이 민주국가입니다. 아니 저 북한의 김정은 체제 같으면은 사람이 한 가지 생각의 통일이 되잖아요. 그러나 민주국가는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도록 내버려 두고, 그렇게 굉장한 피로감에서 그 일요일 날 그냥 하루 종일 침대에만 누워 있는 사람은 반드시 그 편의점 가서 우유를 사다가 3일간만 먹어보십시오. 내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내가 자신 있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이런 자신 있게 얘기를 하느냐? 당신 말이야 의사 자격증이 있어? 내가 왜 자신 있게 얘기를 하느냐? 내가 그런 현상을 겪었어요. 내가 그런 현상을 겪으면서 느낀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서부터 내가 우유를 꾸준히 마시잖아요. 그러니 이런 얘기를 하면 누군가 또 물을 거예요. 우유를 마시면 아주 설사 그렇게 나더라. 그렇게 설사가 나는데도 우유를 마셔야만 하는가? 이렇게 물어볼 사람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설사가 나든 마십시오. 설사가 난다고 해서 우리 몸의 활성 물질이 흡수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설사가 나도 그 생리 활성 물질은 다 흡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 좋은 성분은 다 흡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사람이 먹는 식사가요. 주로 곡류입니다, 곡류. 곡식 제품, 곡식, 곡식류거든요. 그러니까 쌀, 보리, 그 다음에 현미, 그 다음에 밀가루로 만든 국수, 밀가루로 만든 라면. 이렇게 아시아계 사람들은 말이죠, 이 곡류를 많이 먹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동양 사람들은 곡류를 많이 먹거든요. 이
곡류를 많이 먹는 식사를 오랫동안 하다 보면요. 부족해지는 게, 뭐가 부족해지는 게 있습니까? 각종 미네랄, 단백질, 그 다음에 뭐 칼슘, 마그네슘, 뭐 비타민 D. 뭐 이런 게 부족해지는 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근데 영양제를 먹는다고, 여러분도 종합영양제 갖다 먹어보시오. 종합영양제 먹는다고 해결이 될 문제가 아니에요. 우유 한 컵에 뭐 100만 원을 합니까? 1000만 원을 합니까? 1000원이잖아요. 버스 한번 살 돈이면 우유 사다가 먹어요. 내 말이 거짓말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유를 3일간만 먹어봐요. 근데 우유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잠을 충분히 또 자야 됩니다. 평소에 수면 부족이면 안 되고, 잠을 충분히 자면서 우유를 3일간만 먹으면은, 내가 언제 그런 걸 느꼈어? 거짓말 같이 산뜻해집니다. 내가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알려드린다니까. 참, 내가 이 양반. 남의 말을 그렇게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예? 불교에는, 나는 불교 신자가 아니지만, 불교에는 보시라는 말이 있어요. 보시. 보시라는 건 뭐냐면, 남에게 베푼다는 얘기거든요. 베푼다는 얘기인데, 사람이 꼭 돈이 많아서 돈으로 베푸는 게 아니고, 노래를 잘하는 사람은 여러 사람한테 노래를 들려줘가지고 베푸는 거고, 또 자기가 체험한 어떤 그 비책이 있다면은 그런 비책을 알려드려서 그런 정보를 알려줘가지고 또 보시하는 게 있고 그런 겁니다. 나도 여러분들한테 보시, 여러분들한테 이런 정보를 알려줘서 보시하고 싶은 생각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체험한 거라니까. 나도 예전에 그랬었어요. 내가 예전에도 그 60대 칸 넘어서 내가 그런 그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는 어떻게 생각하냐. 내가 여러분들 내가 체중이 많이 나간 사람도 아니거든. 그리고 내가 평소에 혈당이 높은 사람도 아니에요. 그리고 평소에 잠도 푹 잡니다. 그런데 그런 현상이 생기거든. 근데 딱 나이가 60대가 되고 그런 현상이 생겨서, 야, 이거 참 옛날 노인네들이 60만 되면은 뭐 환갑잔치를 크게 벌이고 오래 살았다고 뭐 잔치를 한다고 그러더니, 내가 나이 60대가 접어들으니까 이게 노화가 되느냐고 이렇게 나른함을 느끼는가? 아,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니까 내 말을 명심하십시오. 그런 분이 있다면은 그 평소에 잠을 푹 자고, 수면 부족이 되지 말라 이거예요. 잠을 푹 자고 편의점 가서 우유를 사다가 3일만 먹어보십시오. 그러면 그런 현상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꼭 3일만 먹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꾸준히 우유를 꾸준히 드세요. 꾸준히 드시면은 우유에는 우리 몸에 필요로 하는 신비한 물질들이 많습니다. 우유에는 그 아직도 과학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신비한 물질들이 많아요. 우리 몸에 이로운 그런 물질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내가 얘기했지만, 이 동양 사람들은 식사에 곡류를 많이 먹어요, 곡류. 근데 그 곡류만을 주로 많이 먹는 그 동양인들한테 이런 그 부족한 그런 성분들이 우유에 있다 그거예요. 그래서 우유를 마시는 생활을 하다 보면 없어집니다, 그런 게. 예? 그내 말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한테 이 보시하는 차원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놈 돌팔이 놈이 또 나와서 떠들고 있네. 이러는 사람은 평생 그러면 누워서 지내. 별 도리가 없어. 내 말을 들으시라니까. 아시겠습니까? 내 말을 들으시겠죠?